그래서 그걸 속이기는 쉽다는 거예요. 속기 쉽고. 누가 봐도 허리가 잘못된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렇죠. 허리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까꿍. 안녕? 뚱이? 어? 아저씨한테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이자리가 네. 안 움직여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걸어요. 걷기 걸어요? 네. 아니, 걷기 앞발로 걷는다고 봐야죠. 뒷발로 주로. 네. 저 활발해. 뭐 사고가 있던가 그런 건 뭐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요? 네, 전혀 없었어요. 네, 실내에 있었을 뿐인데.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진료를 했는데 네. 그냥 문을 보자마자 네. 바로 MRI 찍으러 가야 된다고.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아, 바로 가라고 그래요? 바로 그날 즉시 네. 바로 즉시 가라고 그래요? 예약을 해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예. 안 가고 이제 이리로 아 오신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예, 예. 이제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예. 그럼 이제 엑스레이 준비해 와야 된다고 네, 해가지고 네. 네, 저희 병원은 당연히 찍어야 네, 되니까 그... 교통사고 환자들은 바로 소방관들이 가면은 소방서에서 119가 가가지고 바로 이 부목이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가 통증을 호소해고 환자가 목이요 목 아니 허리요 허리요 어, 가슴이 답답해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소방관들이 거기다 부목을 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대줍니다. 그러면은 그 통증도 이제 호소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강아지는 얘네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눌러봐야 되겠죠? 네. 그럼 눌렀을 때 통증 반응이 곧 말을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얘네들은 사고 병력이 없어요. 근데 통증 반응이 없는데 갑자기 후진하기가 됐다? 앞뒤가 맞아요? 그죠? 통증 반응이 있어야 이게 뭐가 있는 게 말이 되는데 통증이 없어서 뒷다리 힘을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뭐다? 이 초수신경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기 쉬운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왜 속을 수밖에 없는지 이치를 알겠어요? 네. 속기 쉽겠죠. 이 의료 지식에 상식적인 지식이 없으면. 만약 여기가 썩었다. 뭐 무균성, 뭐 척수 연화증을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더라고요. 수의사 중에. 그러면 무균성이니까 균이 없이 이게 썩었대. 척수신경이 썩었대. 썩었는데 통증이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있어. 아니, 여기가 썩었어. 균이 없이 썩었어.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 백혈구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네? 염증 반응인데? 무균성이라도?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썩었어요. 그럼 체온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야죠. 상식적이지 않나요? 네, 상식적. 근데 무균성이니까 체온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통증이 없대요. 그러니까 뒷다리 마비 타입도 구부러지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수의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여기에 만약 경추리부터 요추 3번에 무균성 척수연합증이라고 인정합시다. 예?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척수액이 거기서 어떻게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뒷다리 무릎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안 되는데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져요? 상식적으로? 안 구부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너는 무슨 말 하는지 난 도대체 난 그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왜 그렇게 진료를 하냐고 그래요? 그럼 나는 그래요? 그럼 나는 얘 척수 이렇게 썩은 걸 갖다가 척수연합증이라고 하는 걸 한약으로 고쳐지는 가드라이크 닥터 신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당신 소관이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뭔지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시사유튜브에 가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하자 했더니 또 거기는 못 나오겠대요. 아,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오히려 속이 다 우라통이 다 터집니다. 보호자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있다고요? 아, 네네. 네, 질문 주세요. 예를 들어서 네. MRI를 찍었습니다. 네, MRI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얘는 안 찍었어요? 네, 지금 안 찍었는데 네, 찍었어. 만약, 지금, 만약 찍었다면 네, 찍은 결과가 있을 거고 정상 강아지의 결과가 있었을 텐데 네. 그 병원에서 디스크라고 하니까 MRI상으로 무슨 문제가 네, 발견돼야 될 텐데 네. 예를 들어 정말 됐어요. 예예. 예. 그 된 친구와 MRI 찍었는데 정상인 친구와 비교를 했을 때 구분점이 있냐? 네. 어우 진짜 날카롭다 이 질문. 너무 좋습니다, 이 질문. 어우, 너무 날카로웠어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예, 좋습니다. MRI라는 거는 우리가 찍을 때, 저는 MRI 뭐 전문으로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MRI는 척수는 근데 강아지들에서 척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척추뼈가 이게 디스크라고 여기를 많이 진단받아요, 그쵸? 여기 휘었다고. 얘도 지금 오늘 뚱이도 여기 받았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엑스레이 사진, 그러면 설명 드릴게요. 이게 디스크 아니라는 게. 합리적으로 자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될 뼈가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휘어졌어요 네.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러면 척수신경이라는 거는 이게 추간판이에요 이 허연 우유빛이 이게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이 연골 물질이
추간판이 이 신경 위에 있는 신경을 갖다가 누르기 때문에 찌릿찌릿한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거는. 디스크 탈출이라는 거는 이 추간판이 척수 신경을 갖다가 요 검은 여기 위에 있는 허옇 꼼스름하게 나온 뱀처럼 드는 라인 있죠? 네. 그 라인을 갖다가 요 사이에 있는 간격인 떡고기 같은 떡들 사이에 있는 여기 요 물질 연골 물질이 위에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공교롭게도 하늘 방향으로 이게 위로 낙타 등으로 솟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휘면 아래로 삐져나오지 위로 삐져나오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요. 위에는 더 이렇게 벌어지고 밑에가 밑으로 삐져나오겠죠. 네네. 그러면 밑에가 척수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스파이널 코드가 밑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연골의 역할은 추간판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오히려 더 벌어지겠죠,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게 이걸 누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 얘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시사 유튜브 나가면 밝혀드리려고. 그랬더니 뒷다리 무릎이 쉽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뒷다리 무릎을 갑자기 얘처럼 흐물흐물해요. 무릎이 구부러지는 이유 알겠어요? 진짜 여기 신경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MRI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MRI 전문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MRI는 어떻게 들어가? 기계가 있으면, 동그란 기계가 있으면 윙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갑니다. 그쵸? 이렇게 들어갔죠? 머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꼬리라고 생각해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척추 라인이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휘어있어요? 안 휘어있어요? 휘어있죠. 근데 MRI는 건 수직으로 찍는 거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 수직으로 찍는 거예요? 만약 이게 통뼈로 일자로 된 뼈라면, 통뼈라고 한다면, 수직으로 잘랐을 때, 똑같이 원형의 모양이 똑같이 나오겠죠? 네. 근데 S자로 휘어 있으니까 이 단층으로 자를 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이게 디스크가 아니면도 불구하고 일부러 공간이 약간 짜분한 걸로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 이 척수신경 손상을 받으면 신경이 손상되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저 3년 전에 사랑니를 뽑았어요. 여기 왼쪽에. 오른쪽 다 뽑았는데 왼쪽에 잘못돼가지고 마비가 그때 안 풀렸어요. 지금도 여기 왼쪽 이 입술부터 이 턱 라인에 50%가 덜 풀렸습니다. 여기가 얼얼해요. 아직도 화끈화끈 거려요. 신경 손상은 이런 겁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게 신경 손상이 얼마? 5시간이 지나면 척추신경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5시간 넘어서 다 저를 만나러 옵니다. 심지어 수술까지 받고, 디스크 수술까지 받고 와요. 근데 왜 한약 먹고 나요? 그러면 한약이 이 신경을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켜 줬을까요? 아니요. 원래부터 신경 손상 받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되겠네요, 제가? 아닙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제이가? 네, 맞아요. 수술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 이제 그러면은 네. 거기서 수술 병원에서 해서 걷게 되는 친구들은 그러면은 뭐 재활 때문에 걷게 되는 예. 건가요? 예. 제대로 하시네요. 그냥. 예, 재활로. 그러면. 운동을 해서? 그럼 제가 또 질문, 그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너무 좋은 질문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이제 강아지들 갖다가 디스크인 것 같다고 움직임을 제한하고 스테로이드를 막 줍니다. 진통제를 줍니다. 움직임을 제한해요. 근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진짜 디스크가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됐다든가, 난 골절 환자밖에 못 봤어요. 스스로 우리가 움직임을 제한하기 이전에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스스로 못 걸어요.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디스크가 아닌데, 디스크처럼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고 시간을 지체하고 MRI 찍으면 수술하면서 가둬두면서 근육을 빠뜨리면서 근육관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증으로 뒷다리 무릎 구부림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무릎이 구부러지니까 MRI 찍기 전에 디스크 수술 전에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디스크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으로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술하고 와도.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는 여태까지 제가 뭐 척수연화증이다 뭐 섬유골 색전증이다 뭐 그런 척추에 관련된 문제는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MRI 사진 오진하는지 확실히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S자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수직을 네. 찍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오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양반들이 왜 자꾸 MRI 오진을 할까? 도대체 네. MRI가 왜 저 오진을 나도 아, 이상하다. MRI 기계가 그런 기계가 아닌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변곡률을 갖다가 우리는 계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커브된 그 각도에 따라 변곡률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각진 거에 따라서 뒷다리 위에 있는 엘리멘이 맞지 않으면 그걸 갖다
커브된 이 변곡률에 따라서 그거 갖다가 우리는 대입을 해줘 있어야 될 것 같아, 데이터 값을. 근데 그건 지금 없나 봐.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나름대로는. 진짜 척추 압박률, 이게 추간판이 올라가서 이렇게 휜 게,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진 게 만약 이게 이 디스크 추간판이 신경을 누른 거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누른 게 맞다면 뒷다리 무릎은 구부러지다 안 구부러지다? 안 구부러지는 소리예요. 근데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통증도 없고 무릎도 구부러져. 아 나도 그냥 외과에서 의사 몇 명 고양해가지고 강남에다가 그냥 막 수술하고 저 결국 몰래 한약으로 고쳐주고 운동이나 이런 거 치면서 하면은 하루에 수천만 원 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아파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예,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만 수의사가 아니라 내 2세, 3세들도 동물 또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진료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몰랐으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기. 저도 그렇게 그런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몰라가지고. 몰랐기 때문에. 저도 몰랐으면 이걸 한약을 공부 안 했으면 한약을 갖다가 내가 한번 도끼질 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공부를 안 했다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우연히 그걸 갖다 호기심 해가지고 한약에 딱 괘씸하게 했다 내가 벌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 알아보았어요. 우리 설령들이 저한테, 조상들이 나한테 너 한번 엿 먹어봐라, 너가 한번 고생해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벌을 받아주셨네. 좋은 벌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릎이 구부러지는 건 디스크 아닌 거예요? 날랑날랑 쉽게 구부러져. 야 날랑날랑 쉽게 구부러져. 디스크 역적증 아닌 거예요? 자, 허벅지 근육 많이 부러졌어요. 네, 근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스쿼트, 플랭크 운동 이걸 많이 해줘야 돼요. 발가락으로 딛는 동물들은 이것만 해줘서 이걸 계속 세워주면 사람도 발가락으로 서면 허벅지, 엉덩이, 배에 힘이 들어가죠? 이러면 전신 근육에 조화를 이룹니다. 강아지는 태생적으로 피터 선생님, 그러니까 피팅하는 선생님을 몸에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발가락으로 걷는 동물들은 서 있거나 걸으면서 저절로 몸의 근육량이 균형을 잡습니다. 발가락으로 걷는 동물들은 이렇게 디디면서 이게 근육이 탱탱해지는데 이걸 안 하니까 고관절이 아프다고 이거 힘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앉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쭉 뻗기다. 근데 이렇게 쭉 뻗었다 하더라도 뒷다리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봅니다. 근데 쉽게 구부려져요. 이렇게 구부려져. 그러니까 여기 손상이 아닌 거예요. 고관절이 아파도 이렇게 뒷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쭉 뻗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하면은 고관절이 접히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못 앉고 그냥 이렇게 컴퓨터 어르신들처럼 노인들처럼 쭉 뻗고 앉아야 이게 편하니까 고관절 통증이 덜하니까 이렇게 피부 앉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디스크라고 진단받기 쉽겠죠. 이 증상, 이 마비 타입은 이렇게 쭉 뻗고 있는 마비 타입은 앞다리 정상이고 뒷다리 여기 마비 타입은 T3, L3 변분이에요. 흉추 3번부터 요추 3번 사이에 진짜 척추신경 손상을 받았다면 이렇게 뻗고 있는 게 진짜 디스크가 맞다면 뒷다리 무릎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쭉 뻗고 있는 타입은 꼭 여기 신경 손상, 이 허리 톡 튀어나오는데 여기 디스크라고 진단하기 딱 안정맞춤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구분하는 건 무릎 구부림인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뻗고 있는데 무릎이 휙 구부러진다? 아닌 거예요. 대부분 고관절 아파할 거예요. 이제 성능 포인트 알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 데리고 온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아, 집에 온 지? 예. 네. 근데 그 10일경에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한 거 생각해보니까 예. 침대에 그 한 며칠 동안 조금 뛰어내렸죠. 예. 그전에는 없을 때 그냥 울타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집에 오고서 이제 보름 전에 데려오고 침대에서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이제 키운 게 어렸을 때부터 키운 게 아니라 보름 전부터 키운 건데 불과 데려오고 3-4일 지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휘청거린 거예요? 뛰어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뛰어내리는 그 주변에다가 태권도장 같이 그 저기 매트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걸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허벅지 근육량이 많았다면 뛰어내려도 이 통증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허벅지 근육이 가늘기 때문에 통증이 직방 고관절을 간 거예요. 운동만 도와주세요. 그거 플랜트 좀 비틀비틀 걸으면 스스로 걷게 놔두세요. 그러니까 우레탄 바닥, 어린이 매트 깔려있는 우레탄 바닥 있잖아요. 거기서 놀게 하면 더 회복이 빠릅니다. 자, 강아지 디스크 아닙니다.